정부가 앞으로 5년간 170조 원을 한국판 뉴딜에 투입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총 2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가 조성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10대 금융지주회사 대표 등 금융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뉴딜 펀드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책형 펀드 외에도 뉴딜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뉴딜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뉴딜 펀드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는데 정부 출자 3조 원을 포함해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 원, 민간 13조 원으로 자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뉴딜 관련 민자 사업과 중소 주력 기업 등에 투자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모 인프라 펀드에 대해 투자 금액 2억 원 이내 배당 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원리금 보장도 약속했습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도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데 아무래도 이 국고채 그다음에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정부는 뉴딜 펀드 수익률에 대해 당초 알려진 연간 3%보다 낮은 국고채 수익률 1.5%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